선생님 움직이시는 그 루트에 네. 가스 충전소들은 많이 있어요? 네, 딱 그 공항 근처에 있긴 하나가 있긴 한데.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게 다죠. 차는 나중에 좀 실제로 지나가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차는 가스차보다는 디젤차로 하세요. 아, 디젤차로 하세요. 네, 디젤차로 하세요. 왜냐면은 유지비 측면에서도 디젤이 더 저렴하니까. 아, 그래요. 네. 스터디하고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네. 지금 다니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네. 그래서 원래 외주 화물이라고 해서 제가 인천공항에 있는데 네. 일정 화물을 이제 인천공항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업체를 외주를 맡겼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조금 다른 회사에 넘기고 싶어 해서 그걸 네. 맡아서 네. 해보면 어떻겠다는 제안이 받아가지고 네. 이번 화물차를 알아보게 됐어요. 일단은 이제 뭐 스타리아 뭐 일반 뭐 스타리아 공고 승합차들은 많이 있지만 네. 스타리아 상대는 뭐 차량이 뭐 조금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스타리아가 차종이 가스차가 있고 디젤차가 있어요. 네. 선호하시는 게 있을까요? 상관없으실까요? 가스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또 그렇게 거기 선생님 움직이시는 그 루트에 네. 가스 충전소들은 많이 있어요? 네, 딱 그 공항 근처에 있긴 하나가 있긴 한데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게 다죠. 네. 디젤 가격이랑 생각해보면 네. 가스가 보통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메모는 디젤이든 가스든 가스는 지금 한 대가 있거든요. 네. 가스는 나와 있는 게 3,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네. 뭐 디젤은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러면 차를 그때는 완전 구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 회사? 그렇죠. 차는 내 차예요. 네. 차는 내 차인데. 명의가 걸로 빠지고. 네. 넘버를 버리기 때문에 명의가 걸로 잠깐 이동하는 거지만. 법으로는 다 내 차가 저 증명이 다 됩니다. 결국에는 대여를 해도 차를 구입을 해야 돼. 그렇죠. 대여도 차를 렌트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넘버를 구매하시는 쪽보다는 네. 300을 구매하시고 임대 넘버를 선택하시는 게 임대 넘버는 네. 기본 2년 해서 최대 6년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분들이 뭐 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6년 전에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왜 네, 없으시나?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지인이 만나든 했을 경우 당연히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요. 네. 차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지나가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차는 가스차보다는 디젤차로 하세요. 아, 디젤차로 하세요. 네, 디젤차로 하세요. 왜냐면은 유지비 측면에서도 디젤이 더 저렴하니까. 아, 그래요? 응, 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수리를 하던 뭐 소모품을 바꾸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스 자체가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가지고 택시는 뭐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가스차만 네. 자주 봐가지고 네. 택시는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가스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화가 안 나오니까 그러지만 디젤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저랑 오래된 회사여서 좀 지금 하고 있는 필요 없이 마음에 안 든다 할래 이래갖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차값으로 뭐 매달 2,300 빼도 직원 뭐 저가 다 못하고 뭐 주말 직원만 써도 100에서 200 줘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니, 무조건 하셔야죠.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아, 또 엄청난 조건인데. 아, 진짜. 예. 그러면 이 무조건 저는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아,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 적어도 뭐 5년은 이상 갈 것 같은 회사를 좀. 네. 저도 어차피 유튜브를 준비해도 2~3년을 해볼 그, 생각이라. 그렇게 해서 돈 모으셨다가 뭐 나중에 중간에 영업은 너무 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임대를 하다가 네. 뭐 2년차, 3년차에 뭐 사업자 대출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네. 그걸 해서 보름판을 사도 돼요. 아, 그러면 그 차는 다시 빼와서.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또 수수료가 없습니다. 나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는 거. 네. 네. 아, 그럼 보름판을 좀 빨리 저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네요. 아, 무조건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잘 뺏기지 마시고 얼른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도 8가지 준비가 되냐고 해서 시간 배우부터 뭐 기간. 저기는 그거는 그러면은 보자. 자격증 시험은 언제예요? 자격증은 저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인천인데 인천 지역 요런 데만 엄청 밀려 있을 거예요. 네네. 다른 지방으로 가시더라도 빈 자리가 있어요. 거기 빨리 하셔가지고 어 만약에 내가 넘버로 사는 상황이면은 네. 지금 당장 운송 자격증 없어도 넘버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임대 넘버 같은 경우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바로 진행이 돼요. 때문에 일단 따신 다음에 이거 무조건 진행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일단 그 검색을 싹 하셔가지고 제일 가까운 날짜 있는 시험을 찾아가지고 빨리 최대한 빨리 보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해서 빨리 날짜 잡고 오세요. 네, 있습니다. 이걸 샀다가 유튜브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트 들어가도 신뢰가 되는 사이트 없고 너무 사기가 많다니까 유튜브 보다가 여기가 계속 뜨고 네. 네, 대화하시는 겁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네, 일곱째 번호를 불러주십시오. 네. 시험 빠져 보세요. 네, 시험 빠져 주세요.